그래? 지금부터 제98차 원내대책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박순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의 사태는 비정상을 정상으로 바로잡는 첫 단추에 불과합니다. 졸속 임명부터 갈짓자 행보에 이어 마지못해 사태로 마감하기까지 이는 윤석열 대통령의 독단이 낳은 예고된 참사였습니다. 만취 음주운전, 논문 표절, 갑질 의혹 등 박 전 장관은 애초에 국무위원으로서도 특히 교육부 수장으로서는 더더욱 자격 미달이었습니다. 하지만 윤석열 대통령은 부실 검증도 모자라 국민검증인 국회 청문회마저 패싱했습니다. 언론과 야당의 강력한 경고에도 불구하고 전 정권 장관 중에 이렇게 훌륭한 사람을 받느냐며 임명을 강행했습니다. 그렇게 임명한 교육부 장관이었지만 결국 34일 만에 퇴장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인선 기준으로 오로지 전문성과 능력을 최우선 했다고 강조했지만 완벽한 허상임이 드러난 셈입니다. 박 전 장관은 반도체 인재 양성, 만 5세 초등학교 입학, 외고 폐지 등 중요 이슈에 대해 공론하는커녕 아니면 말고 시기에 간보기로 급급했습니다. 졸속 정책 남발과 갈짓자 정책 번복, 언론 회피 등으로 학생과 학부모, 교사와 학교 현장은 그야말로 쑥대밭이 되었습니다. 대국민 사과와 책임 있는 조치를 해야 할 당사자는 바로 윤석열 대통령 자신입니다. 대통령실 인사라인의 무능과 무대책을 더 이상 자시해서는 안 됩니다. 취임 100일이 되도록 회복할 길 없는 인사대참사에 대해 국민께 사과하고 그 책임을 물어 대통령실부터 전면 교체할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어제 아침 국민의 뜻을 잘 받들겠다고 말했습니다. 국민 10명 중 7명이 국정운영을 잘못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국정기조의 대전환과 전면적 인적 쇄신으로 바로잡아야 합니다. 국민을 이기는 정치는 없습니다. 말이 아닌 행동으로 보여주기 바랍니다.